한국 사진의 조작과 역사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조작은 사진 기법 중 하나다.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데 꾸며내는 것을 말하죠. 사진에서 말하는 조작은 수정, 삭제, 삽입, 합성, 중복 등 대부분 기술적 조작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래 있던 것을 지우고 없던 것을 추가하는 조작들이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예. 이중이나 포토 몽타주, 콜라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콜라주는 좋은 거예요. 존 하트필드처럼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콜라주잖아요. 그런 조작이라 안 하죠. 그건 기법 양식이죠. 일종의 속임수로 사진의 신빙성, 신뢰도를 떨어뜨리죠. 그런데 20세기 후반 디지털 사진의 대중화로 사진 이미지는 실제의 진실을 담보하는 증거로서 이상을 잃어버리고 촬영된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한 사진의 실체에 대한 믿음이 모호해졌다. 디지털 기술로 사진의 실제와 가상의 경계에 의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미국도 보면 22년도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 텍사스 주지사인데 머리는 텍사스 주지사고요. 몸뚱아리는 모델의 몸을 합성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런 짓 안 합니다. 이때만 해도 92년도. 자기 와이프 사진을 이 잡지에서 인콰이어 잡지에 이렇게 실었는데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사진 이미지를 멍든 것처럼 조작입니다. 실제 이렇게 멍든 얼굴 아닌데 이 사진 입체가 멍든 것처럼 꾸며서 보도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이렇게 맞았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고는 꾸민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 각각의 그 스케이트 선수인데 각각의 사진을 이렇게 한 장으로 합힌 거예요. 경쟁자를.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 지금 이렇게 안 합니다. 94년도. 그렇죠. 똑같은 사진인데 이 뉴스위크는 번닝 안 하고 그냥 실은 거고요. 이건 번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즈 본 독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몇 년도입니까? 네. 이게 엄청난 비판을 받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새로운 윤리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1915년 일본에 갔던 연친 왕이 귀국한 기념으로 창덕궁 인정전에서 정전이죠 가족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이제 왼쪽부터 의친왕, 순종, 덕혜옹주, 그 다음에 영친왕, 고종, 순종비, 순종, 효왕후, 의친왕비. 첫 번째 단서는 연친왕이 받는 빛의 방향, 이 빛의 방향하고 이거는 약간 천명강으로 왔는데 이거는 천명강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게다가 연친왕은 이 사진 15년에 찍었다는 시기에 한국에 없었거든요. 예, 일본에 있었어요. 참 이게 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왕족이 일본 육군사관학과 학교를 다니고 이 졸업하고는 뭐 그 일본에 이게 이제 이방자라고 일본 왕실의 여성이잖아요. 둘이를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죠. 시켰는데 이게 약혼 기사로 난 건데 신문에 이 사진을 로 합성한 걸로 추정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거죠. 조작자는 조작과 합성 기술을 가진 전문 사진가임에 틀림없다. 아마도 당시 대중 초상 사진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사진관에서 조작했지 않을까. 일본 사진관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기는 매일신보 영친왕 약혼 기사 실리던 1916년 8월 3일 이후로 이해된다. 당시 왕족들이 일제의 강제에 의해 벌목으로 잡혀가 사실상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중의 눈에 왕족들의 친일 행각, 실제 많은 왕족이 친일 행각에 앞장섰죠. 사실 저는
최대 친일파는 조선 왕조로 생각합니다. 최대 친일파는. 예. 냉소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누군가 고종 황제의 가족 사진을 인명으로 조작하면서 당시 대중들의 차가운 여론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이해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사진은 정치적 목적보다 오히려 상업적 의도, 즉 돈벌이를 목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 저격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회적 스캔들이 나타났을 때 엽서나 사진을 수집하였는데 오늘날 연예계 소식처럼 신문에 게재된 왕실 가족들의 소식 역시 대중들의 수집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예, 찍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합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왕실 사진인데 이런 군복 차림으로 찍었다는 거, 그리고 칼까지 차고 있었다는 거,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실제 나라가 강탈당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애국 지지자들이 독립운동도 했고 그전에 의병하면서 죽음을 부사르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조선 왕조는 왜 목숨 걸고 서운 사람이 없을까? 응? 왕조로서 온갖 누리익을 다 누렸던 사람들이 왜 그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목숨 걸고 투쟁하지 않았을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간 거 아니에요. 뭐 강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강압이 있으면 그냥 따르는 겁니까? 목숨 걸고 싸우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못 간다. 그런 것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일본 여성하고 또 결혼했어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워낙 또 착한 여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을 잘 공경하고 뭐 그런 건 있지만 그건 개인적인 거고 크게 봤을 때 결국 조선 왕족의 그걸 변형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일본 여성과 결혼시켜갖고 그런 걸 받아들이고 결혼했다는 것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예. 나라가 왜 망했을까? 정말 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맞서지도 않고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병들이 막 일어났을 때 왕실에 같이 동조해서 같이 싸웠어야죠. 근데 그 일본으로부터 자기 왕실을 보존받은 거잖아요. 나라 넘기고. 그리고 이미 나라 망했잖아요. 근데 어때 이 영친왕이라는 걸로 명칭을 주고 그 종묘에 영령전에 미필을 모시고 있잖아. 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어떻게 같이 일본 부인이니까 같이 이렇게 모칠 수 있잖아요. 참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